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국에서 공개한 우리가 진입대응 보고서 2021년도에 검토했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모이킹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이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명령어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가 같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악성 코드나 침해 사고 분석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그게 이러한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제 모이킹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뭐 SK 실더스 같은 경우나 모이킹 실무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런 악성 코드 트렌드에 대한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 이게 2022년도가 이제 왔으니까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뭐 20건, 주요한 20건 취약점을 보고서를 보고 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초기 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포 같은 거나 ICID, 그 다음에 바자로더 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여러분들 악성 코드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보통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성 코드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뭐 랜섬웨어를 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악성 코드를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APT 공격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어떤 명령어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 입장에서도 자동으로 이거 정보를 수집하든지 수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보고서라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는 그냥 영문으로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그런 주요 악성 코드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비주얼이 되어 있다. 그 비주얼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 가지 악성 코드 형태에서 이제 이 초기에 이것이 감염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이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속적인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또그 단계별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례이고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포스트 이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격 코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침투를 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에 침투한다고 해서 A라고 하는 시스템에 이제 침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시스템에 침투하고 또 어떤 C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을 내가 타겟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포스트 이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다른 시스템,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거는 정보 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넘어가려고 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들을 침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들을 그냥 가져와서,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그 안에서 뭐 중요한 계정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AD 계정이면 액티브 디렉토리 계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한다거나, 그 다음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이나, 왜 그러냐면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같은 경우에서도 취약점들이 또 도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공격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계정 정보와 관련된 것들, 중요한 정보죠. 중요한 정보들을 공격을 할 때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떤 프로세스들을 덤프해 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로컬 로그인 계정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케줄 정보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시스템에 이제 건너뛰는 거죠. 다른 시스템 쪽으로 이제 건너뛰기 위해서는 또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면 윈도우즈 명령어들을 사용하겠고, 리눅스라고 하면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네 개의 사례 같은 경우는 다 윈도우즈 사례입니다. 이 명령어들을 보시면 다 윈도우즈라는 것이죠. RDP, WIOC,
뭐 이런 것들 SMB 보통 이제 SMB 쪽으로 많이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 공유라고 하는 프로토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예전에 워너크라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SMB 관련된 부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PC들을 막 감염을 시키게 됐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건너뛰는 단계, 리터럴 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죠. 인펙트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뭐 랜섬웨어 같은 형태들이, 여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랜섬웨어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비주얼하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아래 이제 상세 보고서를 좀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뭐 개인 PC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조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스템에 딱 침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부터 먼저 하게 되냐면요, 내가 이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 만약 이게 세션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세션이 끊기면은 또 다시 그걸 접속을 하려면, 처음부터 공격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이제 백도어 형태들을 여기다가 심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이 문을 열고, 자기가 설치한 그런 백도어 문을 열고 또 다시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곳에다가 그런 것들을, 도구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운영체제가 동작을 할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약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등록된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의 건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업 스케줄이란 것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백신들을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윈도우즈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롭박스 같은 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또 다음 실행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범죄자가 원하는 그 시간마다 이것들이 스케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UI로 하나하나, 이게 원격 터미널 서비스, 우리가 윈도우즈 쪽에서는 RDP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모트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형식인데, 이것을 연결한다면 당연히 UI를 조작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UI를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걸릴 수도 있고, 일반 사용자들도 이런 세션 문제로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령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뒤에 백그라운드로 일반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설치하게 되는 건데, 그런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케줄 태스크 정보들, 이게 스케줄의 그러한 프로세스 정보들을 우리가 등록하는 것들이 명령어가 요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왜 그냥 이제 모이해킹 할 때도 써먹어요. 이거는 모이해킹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악성 코드 형태들, 배치 파일이죠. 요거는 배치 파일들을 실행을 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한다면은 이제 악성 코드나 백도어들이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그 범죄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윈도우즈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를 추가를 하게 되는 명령어들이 바로 넷 유저죠.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악성 코드들의 감염이 돼가지고 시스템 내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넷이에요. 넷 유저, 그다음 넷 로컬 그룹.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범죄자의 사용자와 비밀번호, 그다음 애드를 한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애드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SQL 백업 같은 경우는 로컬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범죄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찾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로컬에서 사용하고 어드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속여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스템 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내부에서 RDP를 또 여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걸 열어버리면은
이제 외부에서 RDP 리모트를 이용해 가지고 원격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그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리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의 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프로그램도 하나의 변수 요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수행한다. 스케줄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시작 프로그램 등록하기 위한 것들이고, 뭐 AnyDesk라고 하는 프로세스들도 동작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AnyDesk 같은 건 특별한 경우, 그리고 뭐 TeamView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등록을 하는 거겠죠. 리모트 SS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서드 파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런 명령어들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리시면은 권한 상승 부분들이에요. 권한 이제 회피죠. 어떻게 보면 권한들을 회피해 가지고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들을 더 수집을 한다거나. 그래서 크리덴셜 SS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들에 이제 접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들이 계정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사용자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더 좋겠죠. 왜 그러면 더 들키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더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을 한다면은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내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 정보들을 취득을 할 때 이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바로 lss.ex 파일입니다. 얘가 이제 로그인 정보들이 이 안에 이제 평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윈도우즈의 특성상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구조상요. 그것들을 이제 인증과 관련된 걸 담당하는 애가 요 프로세스입니다. lss.ss.ex 파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미카티스라고 하는 도구를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미카티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 안에 계정 정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그런 악성 코드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세스 정보나 이제 덤프를 뜨기 위해서, 메모리에 덤프를 뜨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관리 권한들이 있어야 돼요.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는 요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 회피라고 하는 것들, 권한 우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관리자 권한, 뭐 시스템 권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SAM이나 시큐리티가 그 시스템 하이브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포렌식 공부들을 하셨으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덤프를 떠서 이제 사용자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시스템의 변화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덤프를 떠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권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들을 좀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그 프로세스 정보 LSS 정보들을 이제 접근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저 SS 컨트롤이라고 하는 바이패스에 권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 접근을 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윈도우즈 10 기반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윈도우즈 10이든 윈도우즈 11이든 지속적으로 윈도우즈의 그런 로컬 권한 상승과 관련된 취약점들이 가끔씩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의 패스워드 정보들을 취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이게 로그에 있습니다. 브라우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아니 여러분들이 막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네이버나 그런 데 막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이제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나 아니면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나 그런 데 이제 좀 남아요. 흔적들이 남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또 원격에서 시스템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파일들을 가져가서 이제 거기 안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툴즈에 되어 있는 그러한 계정 정보들도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쪽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덤프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요것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프로세스 정보들을 뭐 하나씩 덤프 뜰 수가 있고요. 전체 메모리 덤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렌식 분석에서 이제 메모리 포렌식 분석이라고 아마 아실 거죠. 그래서 메모리 포렌식 분석으로도 어떤 모이킹 관점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이제 프로세스들의 어떤 것들을 접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넷이라고 하는 명령어들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넷그룹, 뭐 넷뷰, 넷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 시스템 인포. 이런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CMD 창 열고, CMD 컨솔 창을 열고 다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좀 보더라도 웬만큼 다 뭐 아시겠죠? 태스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 WMI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어떤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 것이고요. 넷 유저 뭐 여러 가지 있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지 쿼리, 뭐 레지스트리 쿼리 이런 명령어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명령어들이 최속적으로 이벤트에 뜬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뭐 물론 이제 웹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때릴 때는 IPS 쪽에서 바로 탐지를 하겠고,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이 시스템 인포나 이제 넷 그룹이나 넷 로컬 그룹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런 명령어들은 거의 사용 안 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뒤에서 모르게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에서 사용자들이 각각마다 어떤 프로세스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모아주는 도구가 있죠. 그게 윈도우즈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스몬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시스 인터널스라고 하는 곳에 이 시스몬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또 공개를 했었어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런 그 시스템 명령어들이 뭐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ELK라고 하는 통합 로그 시스템 쪽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 스플렁크나 그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분석한 레포트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통합 로그로 다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듯이 리털 무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인 여기에 딱 나오다시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RDP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nyDesk 같은 거나 VNC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격 서드파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그렇죠? 27%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오픈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악성 코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발트 스트라이크하고 메타스포이트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을 이용을 합니다.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파워쉘 그런 단내 프레임워크 기반의 그런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확장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파워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WMIC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PSES 프로세스를 동작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가 윈도우즈 디펜더나 그런 데서 탐지가 잘 됩니다. 이걸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원격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면은 뭐 액티브 디렉티브 환경이나 그런 걸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윈도우즈 디펜더, 이게 백신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악성 코드처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리모트 서비스 실행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애도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비율적으로 다 여기 관련된 도구하고 관련된 비율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WMIC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SS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악성 코드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run DLL 파일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왜 이것을 많이 사용하냐? 우리가 EX 파일에 관련된 악성 코드들을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DLL 파일에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만 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들. 이제 우리가 DLL 인젝션, 뭐 API 인젝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 DLL 인젝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43.dll 파일하고는 얘가 이제 악성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DLL 자기가 원하는 악성 코드 형태들을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앞에 명령어가 WMIC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합해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100% 악성 코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쪽은 이제 커맨드 컨트롤, 우리가 CNC 쪽하고 연결했을 때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고 랜섬웨어가 걸린 것들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커벌트 스트라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냐 이런 통계 정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설명을 조금 줄이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범죄자가 그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형태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너 정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캐너 정보들, 그렇죠? 그 다음 위미카티즈 프로세스 ID 계정 정보들을 탈취하는 거, 메모리 안에서 탈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세스 덤프 같은 경우도, 그 다음 파워스프리트, 파워스프리 같은 경우는 파워쉘에 기반해서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이제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많이 올려가지고 사용한다. 파일젤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정보 같은 건 밖으로 이제 가져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져가나 이제 뭐 가져오거나 시스템 쪽으로. 그래서 리터럴 무브먼트 하는 과정에서 이 파일젤라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MS SQL과 관련된 스캐너 같은 것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에 관련된 것들도 어딘가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요 탐지를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좀 많이 시간들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서 저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 모이해킹이나 뭐 침해사고 포렌지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재밌습니다.